아, 템 보여달라고? 저 템 그냥 가볍게 올 21성입니다. 예. 아케인 21성이면 그냥 엔드템 아닌가요? 사실 준 종결이긴 하죠. 원래 22성 가긴 하는데 요즘에는 에테르넬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이런 그냥 21성 그냥 끼고 있다가 에테르넬 바꾸려고 그냥. 나머지 이제 뭐 골클베리라든지 아니면 뭐 도미 이런 거? 토랄마 이런 거 22성 달려고 그냥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 전에 27포장 먼저 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할 스펙업은 세 줄작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 템이 전부 다 두 줄급이거든. 전부 다 두 줄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 세 줄작을 좀 할게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별 올리든지 해야죠. 예. 세 줄작 다 하면 환산 5.6 정도 되거든요. 5.6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칼인까지는 1인분 무난하니까 쪽각 파밍하면서 좀 이제 돈 좀 쌓아놓고 에테르넬 딱 이제 뜨면은 바로 그냥 돈 다시 넣는 거지. 야, 그냥 세 줄작 하지 말고 그냥 탈벨 할까 얘들아? 아니 탈벨 딱 터질 때까지만 그냥 세 줄작하고 남은 걸로 탈벨고. 네, 이제 한 분이당 30억 치면은 30, 60, 90, 120, 150, 180, 210. 아씨. 이번 주 루시드 돌면 몽벨 나올 건데 왜 탈벨 돌려요? 맞네, 그러게. 나 오늘 몽벨 뜰 건데 굳이 탈벨 갈 필요가 없었구나. 아, 이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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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음. 일단은 그 레드 큐브 먼저 갑시다, 여러분들. 예, 한 600개 풀 배수 가자. 자, 아키 먼저 할게, 아키 먼저. 27퍼도 쓰심? 27도 씁니다. 일단 27도 써야 돼요. 잠깐만, 아씨발. 이 24는 좀 그렇죠? 예, 그 세 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쟤는 쓸 때가 지났죠 이미. 27퍼 이상. 27퍼 이상은 다 아씨발. 아, 이거 어떡하지? 딴 거 먼저 보고. 딴 거 먼저? 이거 먼저 할까? 얘들 이상해. 오! 야 미친 덱스 세 줄 미쳤다. 야 미친 게이드 바로 다른 거 들어가자. 자 바로 토랄 말했고. 자 드드 매매 뜨면 안 된다. 분명 말했다. 드드 매매 뜨면 안 돼. 설마 레드 큐브에 치바. 근데 드드 덱이 있어 얘들아. 드드 덱이 있거든. 그럼 돌리죠. 돌려 씨바 돌려. 예, 아까웠지 마 돌려 그냥. 야, 이런 거 눈물을 머금고 돌려야 됩니다. 예, 돌려야죠. 섹스. 왜 레큐로 돌리시나요? 불큐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세 줄 띄울 거라서 딱히 뭐 불큐 안 쓰긴 해요. 세 줄은 레큐지. 소마랑 신궁해가지고 두 개 있습니다. 이야, 미친 덱스! 야! 아니, 미친! 왜 30%야? 왜 쟤나 30%지? 뭐지? 30%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자, 바지 나가자. 상하이는 어차피 바꿀 거라서 27퍼만 떠도 쓸 것 같아요. 일단은 충분히 치키치키 짜까짜까짜까짜까. 아니 나 왜 이래? 왜 저보다 세 줄이야? 뭐야 이거? 아니 미친 운빨 왜 이래 이거? 양심 어디? 저 양심 없어요 저. 떴다! 27퍼 됐어. 완벽해. 야, 오늘 스펙업 깔끔한데? 30퍼, 27퍼 깔끔한데 아주 그냥? 아니, 어떡하지? 이거 969를 좀 돌려봐야 되나? 탈벨 가자. 탈벨? 아씨, 탈벨. 탈벨 맛만 볼까, 얘들아? 어차피 코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해배 두 개밖에 못 사거든요? 한 개 사서 터질 때까지만 해볼게, 그냥. 탈벨. 이거 재물 하나 있어야 돼요. 50% 확률이니까 쿵짝쿵짝쿵짝이 된다고. 다른 데 가서 실패를 한번 눌러주고 와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딱 눌러가지고 실패 한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실패하는 겁니다. 했잖아. 맞지? 했지? 어,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렇지, 가잖아 이렇게. 어, 성공 실패 성공했으니까. 자 다음 실패 두 번 잠깐만. 지금 두 번 했죠? 자 봐봐. 가잖아 봐봐. 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얘들아. 강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실성실실성장. 자 그 다음 뭐야 그러면? 실시 성난임. 내가 볼 때는 지금 실패 두 번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 실실 이래 가는 거. 실패 두 번 하고 하면 돼.
어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어 내가 볼 때는 성공률이 한 60%고 실패율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씨발 아까 3% 아니었어 파괴물? 썼지. 꿈에서 깬 듯한 느낌입니다. 40%라며 이 개새. 아 이게 이제 매소가 없어서 그런데 매소 후딱 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어 클리어 나이스. 오케이. 아 다행이다 휴. 오 반지다. 자 매소로 받습니다. 60억. 자 아 10 아니었어. 두번 실패. 그렇지. 이러면 된다. 이러면 간다. 뭐야 운동 갔다 왔는데 아직도 이거 돌리고 있어. 그렇지! 8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야 살인적인 파괴확률 9.5%. 잠깐만 다음 골클벨 꺼내보자 얘들아. 한 7성쯤 가면은 한번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올라가다 10성 올라가고 오케이 자 지금 가자. 하나 둘 셋 렛츠고. 제발요 10성 12성 가야겠지? 12성은 너무 좀 에바고 개인적으로 11성까지만 딱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물 한번 들어갈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에코시 됐다. 자 재물은 완성됐다. 30% 네 번 실패. 그럼 다섯 번째 붙겠지.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십시오. 갑니다. 하나 둘 셋 씨발 갔냐 얘들아? 어떻게 됐어? 어, 간 거 같은데 반응 갔어. 반응 갔어. 이거 간 거 같아. 갔다 씨발 갔다. 탈벨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야 좋아 탈벨 11성 나이스. 12도 보여주는 거지? 12성 하라고? 아니 파괴확률 16%인데 여러분들. 준짜님. 어 행군행님 오셨다. 행군행님 행군행님 오셨네. 잠깐만 애초에 11성에서 멈추실 거면 10성에서 누르질 말았어야 해요. 그니까 이제 11성 왔다는 거는 도전해라 이건가? 그러면? 골클벨 먼저 눌러볼까요? 일단 골클벨 먼저 눌러보자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해서 얘 20이 가면 얘는 이제 한번 눌러볼만 한 거야 그러면? 아 이게 그 행군행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구나. 계단식 강화법이구나 이게. 맞지? 얘 한번 보내볼게 그러면. 어 야 갔냐? 어떻게 됐어? 갔냐? 뭐 갔다 씨바! 야 갔다! 요렇게 되면은 이제 탈벨을 한번 눌러볼 만하다 그거잖아 맞지? 어차피 한방이야. 어 파괴확률 16% 한방이야 한방. 아가 나올 확률이 5할 이상 디디그 가자! 가자! Nope. 복구 11 복구! 복구! 갔네 복구 갔나요 혹시? 복구 갔나요? 아 나 손 떨려 잠깐만. 야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씨발 모르겠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야 씨발 씨발 재물 씨발 필요 없어 그냥 가 간다요 여러분 간다요 여러분들 진짜 제발 가야 돼요 진짜 간다요 여러분 진짜 간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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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씨발 간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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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요 진짜 간다요 와 씨발 갔다 케이로베트 심의상 성공! 공마가 몽배로 갔다고? 어 그런데 공마가 몽배로 갔네요? 오 대박이다. 일단 몽벨 전까지 낄 벨트 완성. 행군행님 어떻습니까 저? 이게 바로 리부트하는 방법 아닐까요? 운빨충이요. 운빨충이네. 오 24.6% 06 나쁘지 않은데? 100급인데 100급? 갔나? 그렇지 갔잖아. 11개였고요. 자 레드큐브 33퍼? 33퍼? 아 탈벨 33퍼 나쁘지 않은데? 도핑 완전 풀로 받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야 굿! 미친 뭐야 이거 끝났다 끝났다. 아이 부금함 틀어줄까? 가자! 아 시오피 깨도 준캐트 준캐트 환산 얼마 오른? 환산 얼마 올랐냐고? 어디 보자. 자, 51592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50230 6606 1856 데미지 101% 똑같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얼마 올랐지? 갑니다. 야, 야 이제 55400이다 얘들아. 어. 환산 5.5입니다. 야, 진짜 많이 올랐다.
겉마술풀 한번 가나요? 이제 겉마술풀도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한번 검술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